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쯤은 봤던 장면? 법원에서 판사와 검사가 함께 있는 재판 장면인데요. 오늘은 검찰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법률 용어 중 법정에서 사용된 용어로 준비했습니다. 검알못 용어 사전 시작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이었다고는 하나 탐관오리의 재산을 훔쳐 사회질서에 혼란을 가져온 죄가 큰 만큼 피고 홍길동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구형? 이유를 불문하고 홍길동이 법을 어긴 범죄자임에는 분명하나 재물을 훔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전 억울합니다. 선고? 구형, 선고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형이란 형사재판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해 어떤 형벌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때 구형은 범죄 사실과 이에 타당한 형벌 기준 등 양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 진술이며 확정된 형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란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인데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측 변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형을 얼마나 내릴지 정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사의 선고는 실제 형량을 의미하며 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검사와 피고인의 의의가 없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이때 판사는 판결을 읽으며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최근 검찰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져 오자 이에 발맞춰 성착취 영상물 사범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도 구형할 것을 검토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입니다. 5천만 국민들이 보다 쉽고 보다 빠르게 이해하도록 만든 검알못 용어 사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클릭! 감사합니다.